안녕하세요, 유산화 가족 여러분들, 비타민 신진입니다. 오늘은 건강한 다이어트 성공 비결이죠, 유산화와 함께하는 전신운동 홈트레이닝을 진행해 보실 거예요. 꼭 제 속도에 맞추지 않더라도 끝까지만 따라 하신다면 누구나 탄탄한 몸매를 만드실 수 있으니 모두들 파이팅 해보시기를 바랄게요.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작! 자, 첫 번째 동작은 골반 흔들기인데요, 다리를 넓게 벌리고 팔 옆으로 쉐키 쉐키 이렇게 흔들어주세요. 자, 첫 동작은 몸 전체를 풀어내는 웜업 동작입니다. 자, 팔과 골반 주변 고관절을 풀어내주는 효과가 있고요. 더불어서 복부와 또 장기 기관들까지 마사지 해주면서 이렇게 깨워내주는 효과가 있어요. 자, 우리 유산화 가족분들, 호흡을 계속 후 내뱉어주시면서 배를 단단하게 잡아주셔야 돼요. 자, 배를 푹 퍼지게 놓고서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배꼽을 뒤쪽으로 쏙 집어넣은 상태에서 이렇게 흔들어줘 보세요. 그럼 훨씬 더 뱃살을 빼는데도 효과적이겠죠? 자, 우리 유산화 가족분들, 완벽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은 완벽한 게 목표가 아니라 한 단계 한 단계 더 나아지는 걸 목표로 잡고 한번 해볼게요. 자, 이 동작 어려우면서도 쉬운 그런 동작입니다. 자, 우리 신나게 쉐킷쉐킷 팔을 흔들어주세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와, 팔이 불나는 것 같아. 와, 너무 잘하셨어요. 자, 두 번째 동작은 수영을 하면서 한번 걸어볼 거예요. 자, 이렇게 수영을 하면서 멀리 걸어 나가주세요. 와, 자, 유산화 가족분들 수영 다들 해보셨죠? 자, 어프어프 진짜 물살을 가르듯이 움직일 거고요. 팔 라인 전체를 다듬어주고 동시에 우리 다리 하체까지도 사용해주는 그런 동작입니다. 자, 우리 웃음이 없는 하루는 버린 하루와도 같다라는 말이 있어요. 자, 우리 웃으면서 소리내서 웃어보셔도 돼요. 자, 우리 물살을 가르면서 웃으면서 진행해봅시다. 자, 우리 아주아주 행복한 상상을 하면서 말이에요. 자, 우리 해변에서 내가 진짜 수영을 하듯이 여유롭고 행복한 상상을 하면서, 몸은 여유롭지 않더라도 마음만큼은 여유로운 생각과 함께 동작을 으쌰으쌰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자, 팔뿐만이 아니라 날개뼈 뒤쪽도 사용되면서 구근등까지도 활짝 펴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동작입니다. 물살을 업어업 가르면서 내가 걸어가고 있어. 좀 더 힘내세요. 잘하셨어요. 자, 다음은 펀치를 날려볼 건데 진짜 원래 팔을 뻗어낼 거예요. 펀치 앤 펀치 이렇게. 자, 유산화 가족분들, 내가 싫어하는 거 하나를 딱 상상해보세요. 싫어하는 것을 하나 상상하고, 바퀴벌레가 싫다고요? 그럼 바퀴벌레를 펀치 날려버리세요. 야! 저리 가! 이렇게. 자, 또 어떤 거? 내가 하나를 상상해서 그거를 멀리 밀어주세요. 자, 이 동작은 팔 옆쪽 라인을 다듬어주고 다리를 쭉쭉 뻗어줌으로써 골반 앞에 있는 고관절, 또 앞벅지까지 슬림하게 다듬어주는 그런 동작입니다. 후, 자, 숨 쉬고 계시죠? 자, 절대 호흡을 참지 마시고 호흡을 내뱉으면서 이어가주세요. 자, 우리 오늘이 달라지지 않으면 내일도 달라지지 않는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오늘의 작은 변화가 내일의 엄청난 일을, 무언가를 만들어낼 거예요. 자, 우리 나비 효과를 기대하면서 팔다리를 뻥뻥 밀어내주세요. 후, 자, 얼마 안 남았어요. 3초 정도. 자, 힘내서. 예, 잘하셨어요. 자, 다음에 팔을 이렇게 움직이면서 팔벌레뜨기 변형 동작을 해볼게요. 자, 안녕 이렇게 인사하듯이 움직여볼 거고, 앞에서가 아니라 머리 뒤에서 크게 움직여준다고 생각하세요. 자, 마찬가지로 다리를 옆으로 멀리 밀어내면서 팔다리를 움직여줍니다. 우와, 은근히 이제 몸에 막 열이 나기 시작했는데, 자, 운동이 되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우리 몸이 뜨거워지거나 땀이 난다면 아주아주 잘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어깨 올라가지 않게 어깨는 끌어내린 상태에서, 자, 아랫배, 하복부 단단하게 똥배도 한번 끌어올리면서 동작을 진행해주세요. 자, 유산화 가족분들, 우리 먹는 걸 포기하기 싫다면 열심히 운동하셔야겠죠? 자, 우리 화이팅! 맛있는 음식 많으니까요, 맛있게 건강하게 음식도 먹으면서 우리 이렇게 건강하게 운동도 해보도록 해요. 자, 유산화 가족분들 할 수 있습니다. 5초 정도 더 힘내서 가볼게요. 화이팅! 화이팅! 힘내세요. 웃으면서 스마일! 오! 예! 잘하셨어요. 자, 다음 동작은 한국무용 동작인데요, 한국무용을 해볼 거예요. 이렇게. 자, 우리 한국무용을 귀를 쓸어내리면서 머리가 위로 길게 올라가듯이 가볼 거예요.
자, 다리는 바깥쪽으로 사이드 스쿼트 하듯이 움직여줍니다. 오, 저 진짜 한국무용 하고 있는 것 같지 않나요? 자, 우리 유산아 가족분들도 예쁘게 한번 해보세요. 자, 우리 우아하게 팔 라인을 이렇게 움직여주면서 키는 쪼그라들지 않게 더 위로 키워주실 거예요. 자, 이 동작은 마치 우리 무용수처럼 팔을 움직여주면서 무용수와 같은 슬림 탄탄한 팔 라인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또 위에는 한국무용을 하지만 밑에는 발레를 하듯이 움직이고 있어요. 자, 하체 라인도 진짜 탄탄해지겠죠? 와, 진짜 죽음인데요. 이런 말 써도 되죠? 다리가 지금 죽음의 동작인데, 자, 고난과 역경이 있는 만큼 아주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거예요. 저를 믿고 우리 유산아 가족분들 끝까지 화이팅 하시길 바랄게요. 숨 쉬면서 후, 오, 화이팅! 잘하셨습니다. 자, 다음은 옆으로 걸어가서 만세를 외칠 거예요. 하나, 둘, 다리 붙여서 만세! 하나, 멀리, 둘, 붙여서 만세! 이렇게 갈 거예요. 자, 우리 무릎 딱딱하게 붙이고 올라올 때는 엉덩이를 조여주세요. 딱 무릎 붙였다가 만세! 자, 내가 해냈다를 외치면서 내가 해내고 있어! 나는 자랑스러운 유산아 가족이다! 이렇게 외쳐주세요. 자, 이 동작은 뒷벅지를 탄탄하게 만들어주고 안쪽 허벅지살을 슬림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동작입니다. 자, 손끝을 진짜 저 하늘 위로 멀리 뻗어낸다고 상상하세요. 목은 더 길어집니다. 싫다! 자, 다시 한번 외쳐봅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유산아 가족이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자, 할 수 있다를 외치면 안 될 것 같은 것들도 해낼 수 있어요. 오늘도 여기까지 왔잖아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다고 외치고 믿는 만큼 된다고 보시면 돼요. 마지막 한 번 더! 예! 자, 다음은 마지막 동작인데요. 걸어볼 거예요. 자, 우리 신나게 걸어주세요. 후, 후 내쉬면서 걸어줍니다. 자, 우리 팔꿈치를 뒤로 밀어서 걸어볼 거고요. 자, 씩씩하게 한번 걸어줍니다. 후, 자, 키를 위로 더 세워주시고. 자, 이게 마지막 동작인 줄 알았죠? 우리 이거하고 한 동작도 남아있거든요. 자, 화이팅해서 한번 진행해볼게요. 자, 언니가 거짓말 친 거 딱 들킬 뻔했네. 자, 밀어내면서 어깨가 말리지 않게 날개뼈를 단단하게 조여보실 거예요. 자, 호흡을 내쉬면서 아랫배를 가슴 쪽으로 더 끌어올려 보실게요. 자, 키도 위로 더 길어진다고 상상합니다. 자, 우리 여기서 호흡 정리를 해줄 거예요. 우리가 달리기 할 때도 인터벌을 자주 하잖아요. 그것처럼 걸을 때 진짜 땀이 더 나고 몸에 열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절대 대충 하시면 안 돼요.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우리 마지막 필살기 동작이 한 개 더 남아 있습니다. 씩씩하게 걸으면서 5초 정도 더 힘내볼게요. 3, 할 수 있다. 2, 후. 자, 우리 마지막 한 동작 남아 있어요. 대망의 스쿼트 펀치 동작이에요. 자, 다리 골반너비 살짝 열어서 이야! 이렇게 쳐주세요. 자, 우리 진짜 지방이들을 다 보내버릴 거예요. 자, 이때 보시면 무릎이 안으로 말리지 않게 발끝과 같은 선상으로 살짝 사선을 향합니다. 자, 정말 멋진 우리 유산아 가족분들 진짜 마지막이에요. 자, 우리 화이팅해서 앉아볼게요. 와, 진짜 우리 유산아 가족분들 엉덩이가 엉짱이 될 것 같아. 자, 30초 정도 더 밀어냅니다. 와, 진짜 제 팔도 엄청 불타고 있는데요. 자, 사방 팔방 할 거 없이 펀치 펀치를 날려주세요. 자, 오늘 우리 유산아 가족분들 이 운동 통해서 지방이들 다 빠져나갈 수 있게, 자, 우리 진짜 내 몸을 사랑하고 또 내 마음가짐까지 탄탄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채워보시길 바랄게요. 자, 10초 남았습니다. 힘내세요. 진짜 마지막. 와, 진짜 몰라. 자, 5초 정도 갈게요. 5, 4, 3, 2, 와, 끝났다! 오늘의 운동 마무리! 유산아 가족 여러분들, 오늘의 전신 운동 끝까지 하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처럼 꾸준히 운동하는 습관을 기르시면 건강하고 탄탄한 몸을 만들 수 있으니 모두들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처럼 꾸준히 해보시기를 바랄게요. 자, 그럼 모두들 화이팅 외치면서 오늘의 수업 마무리해볼까요? 유산아 다이어트 챌린지 화이팅!